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미래컴퍼니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984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주로 사업을 보았을 때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패널 장비 연구 및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제조 및 판매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회사 미래 DP를 활용을 해서 이제 터치 패널 제조 판매를 진행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강자 형식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의 이제 특히나 주요 기술 중에 하나인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해왔던 엣지 글라인더라는 기술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의 70% 가량을 차지를 하면서 1위를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본다 할 경우 안정적인 매출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기조가 이어질 경우에는 올해 저평가 메리트가 점점 더 부각받으면서 본연의 가치를 되찾아갈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엣지 글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최적화가 되어야 되는데,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함에 따라서 국내외 이제 브랜드들, 유명 브랜드들과 이제 대기업군들의 협업 구도를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중에서도 차세대 배터리를 볼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사업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나아가서 이제 미래 전략 사업들 또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기업이 이제 수술용 복강경 수술 이제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기술이 이제 실제적으로 국내 병원에도 이제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충분히 기업의 프리미엄 가치 또한 한번 부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앞서서 이제 1분기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485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23억 원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실제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또한 20% 이상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율적인 사업들이 지속될 경우에는 충분히 프리미엄 가치를 통해서 지금 자리에서 탄력성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재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계속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과 파월 의장이 회동을 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유럽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초반부터 안 좋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6월달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그리고 FOMC 회의까지 금리 인상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천천히 모아가시면은 충분히 안정적일 수 있다. 오히려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손실이 누적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자리대 자체가 굉장히 낮은 가격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이제 테마성 흐름 그리고 실적 기대감과 이 기업의 재료가 부각을 받았을 때 15만 원까지 올라갔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굉장히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추세는 이제 장기 이평선만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상승이 완전한 이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우선은 지금 자리에서 단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 2만 9천원 부근 먼저 설정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2만 3,5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미래컴퍼니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